지난 3월 11일 전국 1326개 조합이 참여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된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229만 7,507명의 선거인 중 184만 3,28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0.2%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 지난 10년간 조합장 선거 평균 투표율인 78.4%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데는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으로 한 투표소에서 여러 조합의 투표가 가능해지는 등 선거인의 투표 편의가 크게 향상된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관위는 첫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맞아 돈선거 척결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총 76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는데요. 이는 지난 10년간 개별적으로 치러진 조합장 선거의 평균 조치 건수와 큰 차이가 없지만 본선거가 척결되고 깨끗한 선거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며 다음 선거부터는 위반 행위가 줄어들어 조합원의 공명선거 체감도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투개표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방송 NECTV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했는데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조합과 같은 민간단체 위탁선거에 있어서도 투표관리 과정과 개표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또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나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결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투개표 생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도 투개표 전 과정과 다양한 선거 정보를 NECTV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많은 시청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조합원은 물론 국민적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첫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직선거 못지않은 공정한 조합장 선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NECTV 이승은입니다.